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음식은 이거예요. 이거는 멕시카나의 오징어 짬뽕 치킨. 농심이랑 콜라보해갖고 나왔다고 해요.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왔습니다. 여기는 치킨무 있고요, 콜라 있고요. 이 멕시카나. 치토스 치킨도 여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못 먹어봤어요. 근데 요거는 제가 오징어 짬뽕 라면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다리 이 검정색 뭐 같은 게막 박혀 있어요. 후추겠죠? 라면 스프 맛이 굉장히 좀 나요. 그리고 후추의 약간 화한 맛? 굉장히 자극적이란 말입니다. 제가 작던 걸 좋아하는 편인데, 그거보다 좀더 넘어선 자극적인 것 같아요. 짜요. 널게. 왜 라면 라면 부셔 먹고 마지막에 소스 남은 거 손으로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. 저는 그랬거든요. 그럼 그 정도의 짠맛?
여기 안에 오징어가 들어있대요. 오징어 튀김에 양념 묻혀놓은 거? 그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피에 찹쌀을 넣는데요. 약간 쫄깃한 것 같기도 하고. 여기 과연 뼈가 있을까요? 어, 있다. 처음에는 되게 짰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괜찮아지네요. 익숙해지는 건가? 점점에 왜 저는 점점 맛있어지죠? 괜찮다. 젓가락 너무 지저분해 보이죠? 아유, 살 많다. 되게 맛있다도 아니고, 아, 짜서 못 먹겠다. 처음에는 이런 느낌을 조금 받긴 했는데, 먹다 보니까, 자극적인 치킨이네, 이런 정도? 통후추 갈린 게 굉장히 튀어요. 사람마다 느끼는 관점이 틀리겠지만 저는 오징어 짬뽕 맛은 안 나요.
그래프가 약간 아 짜. 응? 맛있는데? 아, 좀 질린다. 이렇게? 맛있게 먹었어요. 와, 응? 치킨. 그리고 또 그냥 평소에 시켜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더 맛있는 치킨이 저에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. 이렇게 먹어본 거. 그리고 오징어 짬뽕 라면도 같이 줘요. 저도 받아왔는데 같이 먹으면 나트륨 함량이 폭발이 될것 같네요. 자.
그러면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저 갈게요. 안녕!